네, 준비됐으면 시작하시면 돼요. 예, 안녕하세요. 저 예, 서울 대구교회 윤좌진입니다. 예, 이렇게 곧 너도 앉아봐. 네, 앉아야지. 알겠습니다. 이게 교육장에서. 너를 보면서 하려고. 수혁이가 옆에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예, 이 줌이 이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게 참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. 혼자 막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가만히 있을게요.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에 대한 그 저기를 이게 선포가 되어지면서 교회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참 어떻게 이러한 복음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? 막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제 바울이 신약의 시대를 열어서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, 이 기독교는 완전한 해답이 되어주질 못했는데, 그 2000년이 지나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이 선포되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가려졌던 게 이제 다 풀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이게 구약 성경, 신약 성경이 있는데, 이제 신신약 성경이 하나 또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신신약 성경이. 아니면 우리 그 성시경이 이제 솔반 약국인데, 그 근처에 솔반 약국이 있나 봐요. 그러니까 그 성시경 약국 이름이 새 솔반 약국이에요. 새자를 붙였어. 그래서 새 신약 복음이 새자를 앞에다 더 붙여야 돼. 새 신약 복음을 써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와, 정말 너무 놀라운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정말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, 그러니까 아니 바울은 정확히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, 적어도 지금 기독교나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예수를 사람의 필요로, 온전히 사람의 필요로 인해서 신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왜곡되고 정말 정말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거든요.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얘기했었던 그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그냥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그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뭐라고 변증하거나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,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말일 것 같아.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.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신인 예수가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이게 자기가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냐고 본인한테 외치고, 본인은 아무 말안 하고 침묵하고 하는 정말 이상한 구절이거든요. 이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. 그런데 이 볼트만, 어저께 이제 윤동영 님이 볼트만 얘기를 하셨는데, 이 볼트만에게 그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보면서 이거 이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를 외치는 예수를 보면서 이거는 신화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. 예, 그 사람한테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신화로
그러니까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? 정말 그 자리를 생각하면,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로 드러나는 자리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저는 욕기를 많이 봤는데, 이제가 그걸 이후에 죄송합니다. 욥기에서 욥이 그 사탄에게 모든 것이 다 소유가 제하여지고 3장서부터 37장까지 계속 처리되어져 마지막 처리되어지고 있는 게 본인의 의이더라고요. 의.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유의 끝판왕 의. 의가 처리되는 모습을 봤어요. 내가 하나님께,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절름발이거나 아니면은 그 무슨 어디가 아파.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게 있다.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저렇게 병에 걸리고 절름발이고 제가 저러고 있지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뭐 아니 뭐 태어나길 그렇게 했고 뭐 저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, 그 유대인들은 어떠한 잘못된 게 있으면 아 저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, 하나님 벌준 거다, 막 이런. 그런데 이제 그 욥이 자기는 죄진게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, 그렇게 벌을 받아서, 다, 모든 소유가 다, 막, 가진 재물, 자식들, 그리고 자기 건강까지, 모든 게다 처졌는데, 본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, 그 유대인 친구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.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 너한테, 그러면 불의하게 너한테 그렇게 벌을 내렸다는 말이냐? 그러고선 이제 막그 친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런 참담한 이야기를 들어봤나?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욥을 갖다가 욕을 하거든요. 막 근데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 지은 게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의로움, 내가 의롭게 살았다, 의로웠다 라고 하는 것이 욥한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38장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갖다가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거든요. 욥에서는. 그러니까 욥이 그 말씀을 듣고 그 피조물의 자리를 온전하게 인식을 하고 그 의가 끝난 자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 3장에서 37장까지 끌어왔던 그 욥의 의가,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그 소유가 딱 끝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듣는데 눈으로 뵙습니다라는 욥의 고백이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정말 저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도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가 욥의 3장과 37장에 욥이 항변했었던 그 말을 함축적으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로 외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정말 한점 뭐라 그럴까 부끄러움 없이 윤동주 시처럼 그런 존재였었는데, 그 자리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사람이 아니거든.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게 없거든. 그러니까 그 처절한 외침을
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자리에서 본인의 모든 의로움과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자리가 있었다고,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,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셨는지, 했는데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듯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그 모든 것이 끝난 그 모든 소유가 끝난 자리. 정말 온전히 피조물로 드러난 그 자리.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. 어느 사람이 그 자리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? 아무것도 없고, 온전히 피조물로 드러나는 자리가 뭐 그렇게 즐거운 자리겠어요? 기쁜 자리고. 정말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버렸다고 하는데, 사람이 버린 자리라고 하는데,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탄도 그 자리는 버린 자리인 거예요. 사탄도 버린 자리야. 사탄도 별로 그 자리는 자기한테 별로 그 자리는 가고 싶은 자리가 아닌 거예요. 사탄도 별로 매력이 없어, 그 자리는.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탄도 그 자리는 매력 없는 자리예요. 누가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. 정말 아무것도 나의 소유가 벌거벗어서 완전히 부끄러운 자리인데, 온전하게 내가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기쁘고 즐거운 자리라고 할수 있겠냐고요.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게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수 있다는 게요. 살수 있는 자리라는 거지. 유일한 살수 있다는 그 자리가 우리 피조물이 온전하게 살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. 그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말이 되지? 그 자리가 너무너무 싫은 자리인데, 이상하게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숨쉴수 있는 자리인 거야. 그게 너무 역설인 거예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,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. 나도 걱정 없이 살고 싶다. 라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식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.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고. 내가 돈을 막 쌓아놓고 막 한다고 한들, 그게 온전하게 아닌, 내가 온전하게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느냐? 안식할 수 없거든요.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편하게 살것 같아요.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더 고민이 많어. 더 분주하고, 더 생각 많고, 고민 많고, 생각 많고, 정말, 그 무엇도,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좀, 안식하고 편안하고 싶어서 하는 모든 우리의 노력들이, 그로 인해서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하나도 안 자유롭고 묶인다니까요. 그거에 노예가 된다니까.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온전한 피조물의 그 자리에서만이 우리가 완전하게 안식하고, 그분도 안식하고, 나도 안식하고, 그 자리에서만이 내가 숨을 쉬고 살수 있는, 정말 그 자리만이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. 그런데, 그게 감춰져 있었잖아요. 그게 감춰져 있었다고. 그 자리가 감춰져 있었다고요.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게 온전하게 드러났어.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다. 우리의 자리다.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다. 라는 게,
이거를 이게 보였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. 볼트만은 혼자서 그 자리를 받는지 모르는데, 이게 우리 교회에서는 단체적으로 이게 다 함께 그 자리를 누리고 선포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듯이 이제 이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자리에 자 그게 드러난 거예요, 우리 교회에서. 와, 사람들이 참그 저걸로 인해서 이 복음을 모르고 이 복음을 못 보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딱 보이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닙니까? 이 복음 우리가 보고 그 자리가 사탄도 버리고 간 자리가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은 자리라는 게 보였다는 게, 와, 그게 정말 은혜고, 또 그게 제가 그 시대를 살고 있고, 그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,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,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, 얼마나 좋아하시기에 그런 자리로 불러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냥, 그래서 이게 모든 게다 끝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, 이제는 고민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. 행복하려고 하잖아요.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. 막 이런 식으로. 행복이 무엇일까? 막 각자의 행복을 찾는데, 그리고 고민하고 그러는데,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을 알게 됐잖아요. 결국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도 하고, 사랑도 하고, 연합도 하고,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, 또 나와 형제 자매들이 만나질 수 있는 자리, 그 자리에서 만나져야지 뭐 연합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 만나져야지 뭐 행복도 하고 뭐한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연합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. 그 자리로 가면 돼. 제가 있잖아요. 아까 전에 수혁이랑 얘기하다가 뭐야 이책 뭐야 이거 성령의 권능으로란 책이 성령 예 수혁이가 요즘에 누구한테 선물 받아가지고 읽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책인데 예, 잘 이게 뭐 흐리게 보이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는 책이에요. 그런데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뭐그 아마 그 말씀에 그건 것 같은데.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성령을 받고도 이게 그 자리로 가니까 다 알겠어.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니를 고민하는 책 아니겠어요, 이게. 근데 우리는 고민할 게 없어. 그 성령이 거기 있는데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자리에 성령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, 성령이.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그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서 성령도 대기하고 있고 성령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뭐 보혜사도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.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되는 거야.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그냥 나머지들은 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예요.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. 교회 전파가 되고 뭐 하고 뭐다그 자리에서 가면
되는 일인 거예요.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게다 끝인 거야. 그런데 그 자리에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.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작인 거예요. 긴긴 시간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끝나고 시작되는 길이 열렸습니다. 이제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을 닫고 새 신약 성경을 써나가는 겁니다. 정말 새 신약의 시대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내 세대에 나의 눈으로 직접 그 새로 새 성경이 열린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멘. 감사합니다. 너무 멋지네요.